오늘 낮에 외국 손님 네 분이 오셨어요. 그래서 엄청 당황했잖아요. 당황했어요? 그래서 그건 했어요. Hot or ice? 그랬더니 뭐래요? To go? 이거 아닐까? 근데 한국어로 가져갈 거예요. 가져갈 거예요. 그래서 그랬대요. 잘 가요. 그랬어. 아무튼 저는 이제 또 친구와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. 잠깐 인사하러 왔는데 항상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놀러 올게. 월드투어 꼭 제의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약속. 너희 왜 존댓말 써? 반말 쓰래. 원래 반말하는데 그 이게 켜지니까. 내가 왜 존댓말 썼는지 얘기해 줄까? 네, 문규야? 해주세요. 문규가 감이 없어서 요새. 이제 뭔가 조금 그 뭐라 해야 돼, 예의를 차린 말을 해야 그럼 뭔가 좀 순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이게 얼마나 그 제가 말을 실수할지 모르니까. 아, 실수라기보다 나도 실수를 혹시 모르니까. 아, 실수라기보다 친구의 텐션이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맞아 오, 깜짝 놀라게요. 또 친구 텐션으로 하면 또 거침없을 수도 있어서. 맞아요. 나도 내가 중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. 잘했어요. 야사시. 아무튼 I love you. See you guys. 그래요. 오사카에서도 안녕. 맞다네. 또 만나요. 다 봐요. 짜이찐. I love you. 주때무. 짜이찐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.